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 많았죠. 정말 아마 여러분들 하스켈 공부하고 난 뒤에 제일 머리를 많이 쓰고 좀, 조금 힘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제 파트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지네릭 데이터 타입과 타입 클래스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걸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전 에피소드에 공부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깔끔하고 아름답게 머릿속이 맑아지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지네릭 타입이 뭔지부터 볼까요? 지네릭 타입은 뭐 일반적인 타입이다 이런 말인데, 뭐가 일반적이냐 하는 건데, 이건 불특정하다는 거예요. 특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특정하지 않다는 게 무슨 의미냐니까, 요것을 그냥 간단하게 RPL에서 한번 볼까요? RPL,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나요? RPL 타입점 랭스 하면은 이 랭스가 어떤 타입인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리고 랭스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전에는 8.01, 7.01 이전에는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지금 책에서 보고 있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낫겠네요. 그리고 새로 바뀐 표현은 어떤 의미인지도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은 책을 보고 이해하는 게 나아요. 타입 랭스 하면은 예전에 6.0 이전 GHC 인터랙티브에서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A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엘리먼트로 하는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받아서 인티저를 말합니다. 인티저 값을 리턴하는 펑션이다. 펑션이라는 건 뭘로 할수 있죠? 이걸로 할수 있죠. 그죠? 그리고 타입에서 이 느낌표 두개 있는 거. 이건 어떤 타입이냐니까? 이거는 인티저를 받고, 다음에 A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또 받고, 아규먼트를 두 개를 받죠. 두 개를 받아서 A. 이 A와 같은 타입의 엘리먼트를 리턴하는 그러한 펑션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A가 뭐냐는 거죠. A가. 이 A는 뭐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타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이전 에피소드까지 해서 우리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공부했었잖아요. 그 데이터 타입들 중에서 인티저는 불린이든 캐릭터든 스트링이든 아니면 우리가 만든 리스트든 아니면 투플이든 어떤 것이든 이 A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될수 있으니까 지네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폴리몰픽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폴리몰픽이라는 단어는 우리 앞으로 자주 마주치게 될 거예요. 이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폴리몰프, 그리스어에서 왔어요. 몸이 여러 개 있는 그러한 것을 폴리몰프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머리가 여러 개 있는 것은 무슨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몸이 여러 개 있는 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어에서. 그래서 폴리몰피즘이라는 단어도 쓰고, 폴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폴리텍 대학은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치는 대학이다 해서 폴리텍이라고 그러고, 그죠? 하여튼 폴리라고 하는 말은 여럿이다. 그런 다음에 타입 스트링, 이거를 이거는 뭐 스트링을 요거 캐릭터와 같은 요것과 같은 것을 스트링이라고 하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보니까 이거 리스트잖아요. 리스트 안에다 A가 뭐예요? A가 캐릭터인 거죠. A가 캐릭터이면 여기 있는 A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부르자고, 타입 스트링. 이건 하스켈에 이미 지정돼 있어요. 그죠? 이거는 폴리몰픽이 아니죠. 이거는 폴리몰픽입니다. A가 무엇이든 될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딱 캐릭터라고 지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A가 캐릭터인 특수한 경우를 우리는 스트링이라고 타입을 부르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워드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겁니다. 워드 같은 경우는 어떤 타입인가요? 스트링을 받아서 스트링을 엘리먼트로 하는 리스트를 리턴하죠. 그죠?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면 다시 워드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폴리몰픽한 게 아니라 스피시픽, 특정한 겁니다. 그래서 스피시픽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맵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맵도 보면은 여기 있죠. 맵. 지금은 이제 맵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좀 다르게 정의되어 있을 거예요. 볼까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비슷하네요.
매번 타입업에서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A 이거는 폴리몰피라고 그랬죠. 이 A는 무엇이든 될 수가 있습니다. 또 B 돼 있죠. B도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요. 인티즈가 될 수도 있고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뭐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A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받아서 B라는 타입의 데이터를 리턴하는 펑션을 받는다는 거예요. 맵이. 그런 다음에 요 A와 같은 첫 번째 이 펑션의 아규먼트가 되는 A와 같은 데이터 타입을 엘리먼트로 하고 있는 리스트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 펑션이 리턴하는 B 있죠. 요 B는 A하고 같은 타입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요 B와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엘리먼트로 하는 리스트를 리턴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되시죠? 그죠?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할 때 처음에 봤던 아 저게 어떤 의미지 했었는데 이제는 아마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 했었나요? 했었던 것도 없고 안 했었던 것도 없네. 만약 안 했으면 우리 이어서부터 할 거예요.